그런데 오늘 지휘를 맡았습니다. 감독 이름이 네언디 전지현 씨죠. 네, 박윤진 감독하고요. 아마 촬영감독 최승영 촬영감독이 같이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 스태프들이 굉장히 걱정했어요. 저를.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그 지휘를 맡아도 되냐고. 완전히 꼰대 소리 들을 거라고 해서 그냥 해보겠다고 제가 네, 했습니다. 내 언니 전지현 감독님. 네. 이렇게 원래 그 게임 유저 아이디 이름은 길게 써요? 네, 보통 이제 보통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이제 짧게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일종의 저술 구조던데요. 뭐 내 언니 전지현 무슨 누구는 밥은 둘째는 밥을 줘. 뭐. 아. 네. 아이디는 여섯 글자까지 만들 아하, 수가 있고 네. 길드명은 아마 여덟 글자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네네. 네. 무식해서 네. 네, 최승현 감독. 네. 두 분이 뭐 영화과 동기이시거나 뭐 같이 작업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 동기 맞고요. 저가 네. 군대를 다녀오니까 이제 아. 아하. 네.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고. 네, 같이 네. 학교를 다니고 아이 돼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그 화내지 마시고요. 제가 질문하는 거 좀 여기 저랑 비슷한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그 RPG가 뭐예요? RPG가 네. 롤 플레잉 게임이라고. 아, 롤 플레잉 게임. 네, 역할 놀이를 아, 하는 네네. 게임을 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알겠어요. 네. 캐릭터를 만들어서 네. 캐릭터를 자기 역할처럼 만들거나 뭐 하여튼 그런 게임인 네, 거죠. 네. 그러면 RPG 말고 요즘은 어떤 RPG 아닌 게임이 있어요? 네, 뭐 FPS 그 흔히 말하는 총 게임이라고 어른들께서 네. 총 게임이라고 하시는 게임이나 전투 예 네, 전투 네. 게임 요즘 유행하는 배틀그라운드라던가 아. 게임 방식이 약간 변화돼서 아. 많이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찾아볼 거예요. 미리 찾아보고 나올 거야. 그냥 이렇게 모르는 상태가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초등학생 가르치듯이 얘기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저만큼 궁금하시거나 또는 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거나 그러실 텐데 우리 박윤진 감독에게 질문해 주시면 좋고요. 이것도 무식한 질문인데 일렌시아라는 게임을 이게 사실 복원하는 것에 대한 내용의 다큐잖아요. 그냥 이게 정말 무식한 질문인데 본인이 일렌시아 게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걸 복원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된 건지 아니면 이런 과거 10년, 1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게임이 예를 들어서 개발이 안 돼서 이게 묵혀져 있는 것이 진짜 문제다. 이건 게임 업계에 정말 문제다 라고 생각해서 이걸 만들게 된 건지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 다인지. 네. 저는 제가 오랫동안 해온 게임이고 네. 이제 이 게임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살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게임 업계까지도 생각을 사실 못했고 아. 이 게임 자체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아. 이렇게 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그래서 마음에서 뭐 다큐로 만들면 그런데 좀 일조할 수 있거나 또 여론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종의 이번 다큐를 일렌시아 게임을 RPG 게임을 살리기 위한 일종의 미디어적 전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네. 전술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많은 사람들이 여론을 환기시켰으니까 그렇죠? 네, 저는 이 다큐멘터리 처음 찍을 때도 뭐 개봉이 목표가 아니라 네. 이제 목표가 일렌시아를 바꾸는 게 목표였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게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만들어진 다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스텝이 저한테 위원장님은 뭐 살리고 싶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내가? 그래서 나는 뭐 다마고치? 이랬거든요. 이제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아, 왜 다마고치가 갑자기 없어졌지? 나 그때 저도 한 30대 때인가 30대 말에는 다마고치가 일본에서 와서 막 밥 주고 그랬었거든요. 갑자기 죽여버렸네. 그래서 그냥 제가 그 말씀 드린 건 그런 마음과 비슷한 거 아닐까? 과거에 내가 또는 우리 세대가 뭔가를 향유했거나 공유했던 것들이 갑자기 뭔가
저변치 않은 이유로 없어진다면 그런 문화나 그런 트렌드를 다시 점검하는 것도 필요한 거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커뮤니티를 건설하대요. 사람들을 모으고. 네. 그래서 박윤진 감독이 나중에 정치를 하면 되겠더라고. 그게 너무 건너뛴 얘기 같은데 사실 그런 같은 맥락 아니에요? 최 감독 같은 맥락이죠.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면서 정말 약간 네, 특정 주제를 갖고 맞아요. 사람 모으고 같이 어떤 의지를 표명하고 그리고 이거 저 넥슨 간담회 만들었잖아. 네. 그렇잖아요. 돌파한 거잖아. 네. 자기 주장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큐멘터리 보면서 나는 컴퓨터 게임을 전혀 모르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얘기겠구나. 꼭 게임 얘기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뭔가 하나의 그것이 정치적이지 정치적이지 않든 뭐 상관없이 하나의 의지를 갖고 세상에 돌파하는 뭔가에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그런 얘기겠죠. 맞습니까? 이런 얘기가? 네, 제가 여자 간담회 준비를 하면서 네. 아, 정치인이 되면 이런 기분일까? 네, 하는 그렇죠.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면 네. 이런 뭐 그 게임을 바꾸려는 의견도 뭐 찬성 반대파가 있고 그걸 제가 중재를 해야 되는 그렇죠. 다 보니까 저는 정치인은 정말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었던 아니, 것 같아요. 근데 그 프로 게임 개발하시는 프로그래머 게임 프로그래머나 게임 플레이어가 게임 뭐라고 그러죠? 그 게이머 유저 예, 네. 이 게이머들도 정치권에 좀 많이 나가지 않나요? 이게 문화부 이런 데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유저들의 이견과 의견을 막 종합하고 같이 중재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니까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어떤 그런 모델 이런 것들을 본 느낌이었습니다. 촬영은 이게 더 사실은 클로즈업이 많고. 네. 네. 주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고 컴퓨터 화면이 많고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좀 까다로운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저희가 졸업영화로 네. 가볍게 시작을 한 거다 보니까 네. 촬영에 많은 투자를 했어서 사실 촬영적으로는 뭔가 미학적인 부분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생각은 하는데 네. 캠코더를 두 개인가? 네, 많게 하나 아니면 많게는 두 개를 들고 따라다녔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네. 그때 맞춰서 촬영했던 기억이 많이 나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소스는 굉장히 많고 네. 조건에서 편집하는 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편집은 그렇죠. 이쪽이 너무 힘을 많이 썼고 저는 이제 네. 그 순간순간 그러니까 원래 계획을 하지 않고 어디서 네. 누구와 만난다 혹은 그렇죠. 어떤 일이 있으니까 그날 나와라 해서 네. 그래 만나자 한 다음에 그 찍을 줄 알았더니 그거 안 찍었냐 뭐 이런 식으로 아니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두근두근 네. 거리면서 찍으니까 아 이게 참 어렵다라는 것과 동시에 네. 약간 좀 힘든 것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뭐 최대한 그 저희가 정말 계획이라는 게 없었던 촬영들이어가지고 네. 제가 편집을 할 때 많은 소스를 최대한 쓸 수 있게 최대한 많이 찍어달라고 네. 혼자 막 2캠, 3캠을 다 세팅하고 따로 핸들드로 인물들 얼굴 따고 다니고 그렇게 노력을 해줘서 편집할 때 부족한 소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네. 천인들 아니 그 다큐멘터리가 모자란 것보다 남는 게 나니까 그렇죠. 항상 그게 원칙이잖아요. 일단 남겨놓고 뭐 또 뭐가 새로운 게 생기면 찍어놓은 걸로 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에 대해서 궁금하신 네 여기 네 저랑 비슷한 뒤에 보신 분들이 비슷한 연배시여서 안녕하세요. 저는 네. 지금 연구자로 일하고 있는 과학자고요. 네. 근데 약간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96, 97부터 사실상 이 온라인 게임의 스타트 멤버 중에 하나였어요. 액토즈 소프트라고. 네. 그리고 또 군대를 갔을 때 이제 통신대에 대해서 일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하면서 다시 이제 복귀를 해서 노리텔이라든지 포레스티아라고 아실 거예요. 그쪽 시험, 그쪽에서 이제 DBA라는 서버 A 쪽에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이런 디지털 비디오를 관리를 하고 동시에 소통을 하시는데 관리자들이 소통을 하지 않아요. 보통은 네트워크 관리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야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이 이것도 하나의 힘의 논리인데 SK라든지 KT라든지 LG라는 거대한 자본들이 2003년까지 2006년까지만 해도 분명히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자기들이 네트워크 서버를 놓고 자기들이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 힘의 논리에서 한 달에 회선료가 600에서 1000만 원까지 나가요. 근데 관리자를 10명을 두면 그 사람들 인건비가 2000만 원이 넘게 나가겠죠, 당연히. 한 달에. 그래서 힘의 논리에서 결국은 DBA들이 실직을 하고 그 서버들이 IDC라는 거대 직업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 이후에 관리자들의 소유는 급격히 줄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외주가 시작됐죠. 넥슨도 사실상 거기에 굴복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질문하신 게 아니라 배경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네, 그 배경을 설명해서 약간 컬멘트인데, 네. 차후에 이게 지금은 이제 유저와 관리자였는데, 그 사이에 진검다리가 사라지면서 사실상 대기업의 논리가 적용된 거거든요. 산업 자체가. 저는 이제 중간에 대학원을 가면서 과학자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서 느낀 게, 그때 이제 제가 종사했던 직업에 있던 놀이텔이라든지 그런데도 지금 감독님이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이 발생을 했었어요. 서로 욕을 하고 싸우고 그런 일까지. 벌써 10년 전 얘기예요. 10년 전에 그런 일이 발생했었고. 근데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네. 차후에는 한 그쪽을 좀 더 분명히 지금 회사와 유저 사이가 아니라 그 위에 더 큰 세력들을 좀 한번 보시면 더 깊게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의 요체는 인더스트리를 조금 더 내부적으로 관찰하는 다큐멘터리를 더 한번 만드실 생각이 있으신가 이런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유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얘기를 꾸렸으니까 그 유저 커뮤니티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 산업과 갈등 관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 부분을 산업 논리가 어땠는가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한 걸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너무 하고 싶죠. 사실 여기에는 일렌시아 얘기밖에 담지 못했지만 산업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이제 기회가 되면 꼭 찍어보고 싶습니다. 네. 노사 노조 얘기, 네. 다큐멘터리에서 노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그렇게 저 최정현 감독, 최정현 감독이 지금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는 이유는 다음 작품도 내가 같이 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런 얘기 같아요. 선생님. 네. 찜해놓고 있습니다. 네. 이거 진짜 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작품 상 탄 거 아시죠? 들꽃에서 민들레상 탔고요. 민들레상이 사실은 다큐멘터리 신인상이에요. 그 신인 감독상인데 이거 올해는 사실 신인 감독상 딱 맞는 분이 탔어요. 그 전에 신인 감독상 줄 때마다 늙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래서 이름 민들레상을 바꿨지만 이번에 정확한 그 분이 상을 탔습니다. 근데 상을 탔는데 저는 사실은 그 심사에 개입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이제 과정은 아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작품 알았고, 그래서 욕하지 마시고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 근데 내가 다 좋은데 그 일렌시아도 제가 처음에 발음을 잘 못했어. 알렌시아가 됐어. 근데 그 일렌시아를 그 게임을 다시 이렇게 만드는 거가 지금 시리아에서 난민이 죽어가고 뭐 유럽에서 지금 극우 세력이 분동하고 이러는데 이게 맞는 얘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젊은 스태프들은 저한테 화를 냈죠. 그런 식으로 요즘 얘기하면 들꽃 영화상 위원장 잘린다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똑같다고 등가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중요한 사회적 문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무슨 당의 그 대표가 젊은 친구가 되고 뭐 등등등등 뭐 이런 정치적 사회적 이런 갈등이 많은데 일렌시아 컴퓨터 게임을 복원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우리 박 감독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나요? 일렌시아가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영화에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일렌시아랑 뭐 넥슨에 있는 일렌시아랑 게임이라기보다는 뭔가가 잘못됐을 때 우리가 움직이는 그 어떤 연대나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 소재가 무엇이든 저는 메시지가 있었어서 제가 그 답을 끌어내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예전에 폴란드 바엔사가 노동운동으로 연대를 했다면 지금의 세계의 젊은 세대들은 게임으로 연대할 수 있는 거죠. 연대를 해서 뭔가 정치적인 자기의 입장들과
조직으로 만들어낸다면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법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 나랑은 어휘가 다르구나.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밀라 요보비치 나오는 그 레지던트 이블은 컴퓨터 게임을 영화 속으로 좀 넣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영화의 컴퓨터 게임이 전면에 나선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이제 영화가 대체하고 있는 듯, 영화를 대체하고 있는 듯한 느낌. 그렇다면 게임이 그렇게 대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영화의 미래와 게임의 미래가 근데 이렇게 섞이거나 아니면 전복되거나 대체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 최승영 감독이 대답하시죠. 말해주세요. 어차피 같이 할 거니까 앞으로.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학부 때부터 약간 그런 질문을 계속 했는데 제가 주로 FPS 게임, 그러니까 총 게임을 주로 하는데 거기는 그래픽의 비약적인 발달과 함께 영화에서의 연출을 계속 끌어왔었어요. 이제 근데 저는 그게 뭐 한 분야를 계속 대치한다라고는 생각은 하진 않고요. 서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같이 끌어나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서로 이제 어디서 어떤 연출을 갖고 오고 어디서 어떤 연출을 갖고 오고 게임에서 쓰는 3D 엔진을 영화에서 그 요즘 3D로 배경 합성하는 거에서 갖고 오고 유니티 엔진이라고 그런 걸 보면 서로 장기적으로는 좀 같이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컴퓨터 게임이나 영화나 사실 스토리가 중요하니까 사실 같은 맥락인 건 맞죠. 이 다큐멘터리도 이야기 구성을 사전에 비교적 정교하게 하고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야기를 디벨롭 시키면서 찍은 겁니까? 처음에는 되게 그냥 러프한 기획안이었어요. 그냥 제가 친구들을 찾아간다, 요 정도? 이제 찍으면서 다양한 일이 실제로 실시간으로 자꾸 생겼고 그렇죠. 네. 그거를 다 담아서 이렇게 최종 버전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캐릭터만큼 만나는 사람들이 특이한 것 같아요. 네? 다들 성격들이 좀 묘한 구석이 그래서 캐릭터 아까도 대사 중에 캐릭터 같다고 내가 캐릭터 같아? 뭐 무슨 똑같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웃는 것도 똑같고 그 게임이랑 네, 똑같다. 네네네 뭐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네레리. 네레리. 네. 그러니까 진짜로 컴퓨터 게임 안에서 나온 듯한 느낌을 좀 받는 캐릭터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도 있었고. 어쨌든 세대적인 특징이 굉장히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루에 보통 예를 들어서 이걸 위해서 일렌시아라는 그 컴퓨터 게임만 연구한 겁니까? 아니면 이걸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이제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을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답변. 제가 기획하고 만들 때는 그래도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사실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는 그 MMORPG, 그러니까 RPG 게임만 깊게 공부를 해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논문, 게임에 대한 논문이 그래도 몇 개가 있어서 이제 RPG를 분석한 논문이나 그다음에 책 한두 권 정도. 이제 나도 RPG를 아니까 이제 나도 좀 접근할 수 있겠네요. 이제 알잖아요. 롤플레잉 네, 게임 RPG. 아, 역시 알았어. 아, 게임은 두 가지에 불과했구나. RPG와 배틀. 몇 개 더 있어요. 더 있어요. 근데 그걸 또 기능적으로 막 하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르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뭐 손이 빠르고 막 이래야 돼요? 뭐, 배틀은 그럴 것 같아요. 네, 총을 주로 FPS 게임들은 다 그렇고 아니면 좀 편한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는 다른 게임들도 많고요. 군대를 갔다 온 것과 갔다 오지 않은 것과의 그 게임의 그 기능성의 차이가 있습니까? 별로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더 중요하지 않나. 네,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그 BBC 6부작 드라마 중에 제가 가끔 한 Years and Years라는 작품을 보면 2024년이 배경인데요. 거기는 젊은 세대들이 자기네들의 소원이 그 트렌드가 뭐냐면 손 안에 핸드폰을 넣는 거거든요. 핸드폰을 쥐는 게 아니라 핸드폰 그냥 손에서 핸드폰 하는 거니까. 그 나중에 육부작 마지막 회를 보면 이제 머릿속에 칩을 넣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젊은 세대들의 새로운 유행이자 트렌드라는 거여서 그게 먼 미래가 아니더라고요. 2024년, 2039년 말인데. 아, 이렇게 되면 세상은 정말 많이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RPG를 모르는 세대가
RPG에 대한 RPG 게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든 세대가 한무대에서 이렇게 이런 세대간 화합이자 동서간 화합이자 질문을 많이 안 하셔서 제가 떠든 거 네 내주세요. 네, 네. 너무 무식한 질문 많이 해서 네 저도 어떤 광고 카피에서 이렇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키스를 말로 배웠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도 하나도 게임을 사실은 전혀 해본 적이 없고 이 영화를 보면서 네, 게임을 조금 이렇게 아 이렇게 이해하게 된 관객 중에 한 명인데요. 이게 뭐 정말 제가 확증 편향처럼 아, 저런 세계는 정말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약간 예, 저쪽 동네에 있는데 가설같이 존재하는 가상세계가 저한테는 오히려 현실에서 가상이 저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마치 저한테 이 향수 같은 게 되게 컸어요. 어떤 향수였냐면 제가 저 10대 때 이렇게 월간 만화 잡지 르네상스 윙크 윙크가 갑자기 후련히 절판되고 그냥 판매가 이렇게 딱 됐을 때 그 어떤 섭섭함을 이루 말로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그냥 되게 속상하기만 했고 산업 구조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사실 잘 못했었죠. 그래서 감독님이 처음에 몇 가지 어떤 가사를 세우기는 하셨겠지만 찍다가 되게 아, 이 순간들이 되게 기억 남는 어떤 이 영화의 어떤 이렇게 호흡하는 느낌, 숨결, 아 이건 영화가 이런 식의 이럴 것 같다 이런 어떤 계기와 장면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소비되는 요즘 게임들은 다 그래요. 이렇게 일단 기획조차가 이미 그렇게 단기적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작정을 하고 게임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이 요즘 게임들은 정말 소비를 위해서 그 안에 사람은 없고 그래서 되게 이 영화가 주는 어떤 메시지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울림이 있다. 그 안에 사람이 있다. 되게 보통 사람들이고 되게 감성을 느끼고 있고 그런 우리가 있다 이런 느낌을 되게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아서 어쨌든 가장 그 핑크를 느꼈던 그런 장면과 순간은 언제였는가 네 그런 그 계기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저는 그 간담회 만들었을 아니야 간담회 만들기 전에 그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간담회로 몰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아 이게 되겠구나 간담회가 사람들이 모이고 이야기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순간들이 한 중반 좀 지나서 저도 받았거든요. 내가 봤을 때 간담회를 목표로 영화를 찍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쵸. 근데 이제 찍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겠구나라고 하는 순간 느꼈을 것 같은데 그 질문이에요. 제가 봤을 때. 뭐, 일단 그, 뭐 편집을 하면서도 그 게임 화면을 편집할 때 되게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그게 워낙 게임을 많이 하면서 원래도 게임 화면 편집하는 걸 혼자 취미로 했던 작업들이어서 사실 그 작업을 하는 순간에도 이걸로 영화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 이게 일렌시아를 위해서 이제 움직여야겠다고 어떤 다큐를 찍으면서 느꼈던 순간이 그러니까 뭔가 추억의 뭔가가 없어졌을 때 이게 없어진다고 해서 사람들의 관계가 뭔가 훼손이 된다거나 뭔가 서로 싸운다거나 한 기억은 제 인생에서는 그렇게 많진 않았거든요. 뭐가 없어졌을 때. 근데 일레인시아는 이 게임이 망가지면서 안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회사를 욕하다가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제 이 안에서 법이 없다 보니까 룰이 없으니까. 네, 룰이 없으니까 이제 공격을 서로 하기 시작하고 왜 회사가 관리 안 하는데 이 정도 해도 되잖아. 그러면 그거에 대해 또 찬성 반대가 나뉘고 그래서 그 순간 딱 다큐를 찍으면서 이거는 넥슨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넥슨도 그걸 위기감을 느꼈을 거예요. 이걸 안 만나주면 안 된다. 안 만나주면 이 사회적 사건이 될 것 같다. 이런. 왜냐면 넥슨도 그런 것에 대한 진지함 같은 것들이 아마 왔을 거야. 아, 이 다큐가 그냥 예를 들어서 젊은 친구들만 이렇게 그냥 자기 의견들을 그냥 토로하는 정도가 아니고 뭔가 정리하는 느낌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받았을 것 같아요. 뒤로 갈수록 다큐멘터리는 진지한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정말 오래된 세대로서 말씀드리면 본인들이 뭘 이루었는지 모르는 것을 이룬 거예요. 중간쯤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간담회를 한번 만들어서 1시간 반 동안 예정했던 걸
4시간을 한 것이 그냥 물리적인 어떤 시간에 앉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뭔가의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콘텐츠가. 그걸 본인들이 지금 확실하게 정리는 못할 뿐이지만 영화를 본 우리들은 아, 저기서 뭔가를 이뤄냈구나. 이것이 사실은 그 이상으로 확장될 무엇이 있구나라는 것도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촬영 감독으로서 아까 그 질문에 좀 더 본질적인 거를 답변을 드리자면 어떤 순간이 좀 기억에 남느냐. 촬영자로서 어쨌든 카메라 안에 들어가 있고 저는 바깥에서 그걸 보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게 사실 찍으면서 이거 주식인데 어디까지 올라가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 영화 자체가 어디까지 가지였는데 딱 두 순간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제작하면 하나는 레레를 보러 목포 레레까지 가고 거기서 또 엄청난 시골까지 버스를 타고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이 영화에서도 나올 거예요. 그 서로 어떤 친구인지 아느냐, 레레가 내언니 전지현이 부모님이 서로 어떤 친구인지 아느냐 했을 때 아 몰라. 그랬던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고 그러니까 그런 서로 중요하지 않아. 되게 민주적으로 그냥 옷 재지도 않고 그냥 친구인데 누구에게 이제 재단 받는 친구가 아니라 정말 민주적인 친구 사이라는 게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레수 개발자를 만났을 때 이제 제주도를 갔었어요. 네오플에 계셔가지고 제주도의 넥슨 건물에 계셔가지고 근데 그때 액자를 받았는데 표정이 좀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여기랑 그 다른 계도원 분이랑 이제 여기 감독은 아 그래요 이거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카메라 너머로 그 아레소라는 분을 찍고 있는데 이분의 표정이 되게 심상치가 않아서 그때 당시 저희가 하고 있던 고민은 아 이걸 장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엔딩을 어떻게 좀 뭐냐 좀 괜찮은 장면이 더 없나를 저도 생각하고 있었고 편집하면서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줌 한번 쫙 땡겨놓고 아이 됐다 이걸로 끝났다 이러고 예, 그래요 맞아 영화를 만들어서 저런 포인트가 기억이 납니다. 네. 정리를 최승용 그렇게요? 그러게요. 제가 좀 묻겠습니다. 그 본인을 전지현과 같은 미모의 여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내 언니 전지현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아, 그거는 초등학생 때 제가 전지현 씨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럼 이제 언니가 전지현이어서 학교에 오는 상상을 막 혼자 했었어요. 애들이 이렇게 주목받고. 자신은 전지현과 동일시한 건 아니고 전지현을 동경해서. 네, 언니였으면 좋겠다. 네네. 그 또 하나는 그 넥슨 김정주 회장인가요? 네. 그분이 그 영화광인 거는 아세요? 어마어마한 거지 조문이요. 네, 매해 썬댄스 영화제에서 살아요. 매해 12일 정도를 썬댄스 영화제에 살면서 매일 거기서 하루에 한 네다섯 편의 영화를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넥슨을 그렇게 겪고 있어서 그래서 뭐 넥슨이나 이런 지금 회사들과 예를 들면 이런 다큐멘터리를 계속 만들면. 갈등 관계가 생길 가능성이 높나요? 다큐멘터리 작가로서. 아, 저랑 넥슨이랑요? 네네. 넥슨이랑 게임의 대기업들. 제가 이런 다큐를 계속 만들면 네네. 회사가 네. 저를 이제 적대하시지. 왜냐면 이제 영화 쪽에서는 영화의 뭐 예컨대 스크린 독과점 문제나 이런 것들 자꾸 지적하면 영화의 대기업들과의 갈등 관계가 좀 생기잖아요. 게임 업계도 그럴 게 이미 있는지. 아니면 그럴 개연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같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를 그렇게 아직까지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지만 저는 좀 잘 저를 잘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냥 그렇게만 판단을 하고 저를 회사에서 본다면 그럼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게임 업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계속 만들게 될지 아니면 이것을 발판으로 다른 주제의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될지 모르겠고요. 또 극영화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들꽃영화상으로서는 제대로 된 신인을 발굴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나중에 이렇게 역할을 바꿀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과연? 네. 근데 어쨌든 영화를 만들면서 좋은 파트너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네. 과거에 1920년대에 막 동인지 시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몇몇 작가 그룹 이렇게 있듯이 젊은 친구들도 그런 커뮤니티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주목해 주시고 박윤진 감독, 최승영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작품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무식한 얘기들을 많이 해서 세상에, 세상에 RPG를 원래 알았는데 내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